나는 나를 믿어줄 누군가가 진짜 절실했거든.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말자 다짐했던 그 순간 너를 만났지. It's 네가 왔어. 넌 학생 때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어? 난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 그 어린 남하늘이 너무 안쓰러워서 너 한번 꼭 안아주고 싶어. 너 그동안 힘들어서 어떻게 버텼어? 누군가의 아픔이 내일처럼 아프게 와닿고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물들어가던 순간이었다. 많이 힘들었지. 네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까? 너가 너무 많은 걸 잃은 것 같아서. 그래도 소중한 것도 하나 얻었잖아. 같이 있자. 나 너 진짜 좋아해. 넌 꼭 누군가가 처방해준 약 같아. 나 PTSD에서도 병원 안 간 거 너가 나한테 약 같아서 이 무너진 마음을 자꾸만 일으켜줘서 그래서 안 간 거일지도 몰라. 너가 나한테 약 같아서 그랬다고. 너는 나한테 꼭 불안증 약 같은 존재야. 내 인생은 짜디 짠데 너는 없다라서. 너는 너 자신을 너무 못살게 구는 것 같아. 그 사람들 눈치 신경쓰지 말고. 너부터 챙기지 못해서 나 너무 슬펐어. 너부터 챙겨.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너가 괜찮아야 내일에 너를 도울 수 있대. 오늘은 안 괜찮아. 그럴 때마다 문득 불안해졌어. 너도 언젠가는 나의 고통이 될까봐 두려웠어. 이런 불안정한 내가 너와 행복할 수 있을까? 나 잘 지내면 안 되는데. 그래도 방금 네가 보고 싶었어. 나만을 나도 힘낼게. 너도 힘내. 우리 괜찮을 거야.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건 너무나 정확한 사랑이었다. 친구, 연인, 그런 것을 넘어선 그냥 사랑이었다.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 같다고.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이 아니라 내 가족, 돼줘. 아니 연인, 친구, 와이프까지 우리 친하게 지내자. 이제 그만 결혼하자. 내 인생 모든 사람 다 네가 해줘. 비록 오늘은 해가 뜨지 않았지만 내일은 뜰 것이다.